네, 시상은 작곡가 정풍송님과 가수 유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24회 대한민국 연예 예술상 이제 시상을 위해서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 제24회 대한민국 연예 예술상 가요 창작 부문입니다. 작곡상 이동훈님, 그리고 작사상 장경수님, 그리고 OST상 이종수님입니다. 네, 작곡상을 수상하신 이동훈 씨는 조항조의 사나이 눈물, 박우철의 연모, 최진희의 카페에서 등을 작곡한 스타 작곡가인데요. 그 공을 인정받아 작곡가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가수 유미 씨께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작사상을 수상하신 장경수 씨는 제9대 사단법인 한국가요작가협회장을 역임하셨고요. 조용필의 상처, 박정식의 천년마위, 최진희의 꼬마인형 등 수많은 히트곡을 작사하셨습니다. 다음 OST상을 수상하신 이종수 씨는 2017 MBC 드라마 병원선, SBS 드라마 사랑의 온도, KBS 드라마 미워도 사랑해, TVN 드라마 막대먹은 영애씨의 OST를 작사, 작곡, 편곡하셨습니다. 오늘 수상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상 소감을 좀 청하도록 하죠. 먼저 이동훈 선생님께 좀 말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건강하시고 온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장경수 선생님께. 반갑습니다. 원래 상은 양날의 칼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격려가 있으면은 앞으로는 더 잘하라는 채찍이 있습니다. 그 채찍에 안 맞으려면은 더 열심히 좋은 가사로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OST 이종수 씨.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옆에 계시는 대선배님 두 분 앞에서 상을 받아서 너무 떨리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로 알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또 큰 성과를 올해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